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4절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스크린에 한번 봐주세요. 그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그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천국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제라 그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왕이심이 틀림없다. 그분이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런 그 부분들을 볼 때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예, 그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탄생한 이런 과정을 봐도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는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쭉 봤을 때 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으로 가면은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왕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요한이 선구자로 와서 메시아를 맞이하라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라 이런 것을 선포하게 되고.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요한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오셨고 이제 왕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4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왕국의 법령을 선포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은 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법령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은
그분이 이제 메시아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또 증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왕의 표적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뭘 보면 아느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것들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할수 없는 그런 이제 기적, 표적,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그분이 왕이심을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열두 사도를 택하셔서 파송합니다. 왕의 사도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왕이심을 이미 증명하셨고, 여러 모습으로 증명하셨고, 이제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제 풀려가는 것인데, 11장과 12장에 가면은 백성들이 그분을 배척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제 배척했습니다만은, 그러나 10장, 11장, 12장에 가면은 주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내용이 아주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만큼 심하지 않았는데, 11장, 12장에 가면 아주 상황이 바뀝니다.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1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정치적으로 우리 주님이 배척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선구자로 와서 메시아를 맞이하라고 외쳤던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주님은 극도의 이제 배척을 받는 장면이 11장 전반부에 나오고, 11장 21절부터 보면은요,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했고 표적을 행했고 또 가르침을 그들에게 베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배척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보면요, 12장 전반부는 이제 주님께서 종교적인 배척을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야,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한데도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에게 집혔다, 그래가지고 바알세불을 힘입혀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인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귀신의 역사로 돌려버렸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배척해버렸고 등을 돌려버렸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이 선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주님은 배척을 당했고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주님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장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은
46절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내용을 이 가족들이 왜 찾아왔는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또 다른 번역성에 보면 잡으러 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잡으러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이랬어요. 저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고 그뿐만이 아니고 저 사람 완전히 돌았다. 미쳤다 이랬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을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요즘도 미친 사람 뭐 저기 정신병원에 가두고 이러는데 지금 가족들이 야 제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난리 나겠다. 그래가지고는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12장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너무 좀 매몰찬 이야기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가족들이 예수님께 매몰차게 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미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보고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지. 나를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고 나를 배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내 가족이냐. 그 진짜 내 가족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12장까지 13장부터 이제 뭔가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13장에 보시면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갔다 그리고 바닷가에 앉았다 이것은요 이 국면이 상당히 전환됐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나갔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관심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다른 쪽으로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바다는 항상 이방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주님께서 관심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13장은 상당한 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 보시면 13장을 이렇게 요약해 놨죠. 이스라엘의 거질로 인한 왕국의 임시 형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13장이다. 이렇게 요약해 놨죠. 이런 어떤 마태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유는 10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제 13장에서는 너희와 그들, 11절에 나오는 너희와 그들을 주님께서 구분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는 나의 가족이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영접하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해도,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표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 그래도 끝내 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과 너희들은 다르다. 이제 내가 이 부류를 구분해서 내가 이제 대할 것이다 라는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에게 이 천국을 내가 지금까지 소개했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도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 천국을 그들에게 열기 위해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애를 썼지만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이제부터는 좀 바뀔 것이다 라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제 좀 이 형태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은요, 뭔가 막 풀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수수께끼 같고 막 그런 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계시되지 않았던 것, 지금까지 계시가 되지 않고 그냥 숨겨져 있었던 것이 이제 밝혀지는 것, 어떤 때가 되어서 밝혀지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럽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죠. 35절을 한번 보세요.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천국의 어떤 형태가 이제 내가 드러내겠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이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와 같은 천국의 형태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과 그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천국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 다윗이 자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듯이 다윗의 후손이 진짜 메시아 되는 그분이 와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어떤 왕과도 비교되지 않는 완전한 왕, 그분이 와서 우리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평화로 우리나라를 실제로 다스릴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것들이 기대했던 천국입니다. 구약에서는 그와 같은 천국만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까지는 말 안 한, 숨겨져 있었던 그 천국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 그래서 이제 내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숨기겠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유는요,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도 어떤 걸 이야기하고 이걸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잖아요. 예화를 들잖아요. 이런 게 비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유를 드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비유를 드는 이유는요, 더 잘 이해하도록,
더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다.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게 비유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비유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의 목적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숨기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밝게 드러내는 목적이 있고 하나는 숨기는 목적이 있어요. 이거 뭐 상반된데 모순인데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게 뭐냐 하면은 너희는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들고 저희들은 그들은 이걸 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마음을 닫은 사람, 나한테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열지 않고 나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 무엇을 보여줘도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들에게 나의 실체와 또 천국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는 숨겨버리겠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피우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그들이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뭐 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죄악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베푸시네. 한두 번, 두세 번 해보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크게 징계를 안 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시네. 이래가지고 이제 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또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 고집대로 살게 되면 어느 날 언제일지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부터 간섭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내버려 둡니다. 이제 내가 너 간섭 안 할 거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을 거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네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 거다. 이 비유를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징계를 하십니다. 이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십부르는 비유에서도 나왔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요, 마음이 딱딱해, 땅이 딱딱하면 씨를 뿌려본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누구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시간을 그냥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냐, 막 편하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징계예요.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이 시점에 와서
주님을 계속해서 배척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비유로 말할 거다. 그들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 무슨 의미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더 쉽게 깨닫는 거.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부터는 주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지 이 비유를 듣고 결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죠? 밭이 몇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까? 네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결실한 밭은 어느 거예요? 마지막 좋은 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밭이 네 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만 결실한 거예요. 마지막 거 하나만 결실했습니다. 나머지 결실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이것이 이제 천국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천국, 이 천국은 좀 신비로운 천국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천국은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은 지금 어떤 천국이냐 하면 이 천국은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데부터 시작하는 천국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전체적으로 씨를 뿌리는 걸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천국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천국과는 상황이 다른데 완전히 좀 모습이 다른 천국인데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하면 이 천국의 기간은 이 천국의 영역은 어느 것입니까? 이 천국의 영역은 자 씨를 어디다 뿌렸죠? 밭에다 뿌렸습니다. 이 밭은 뭘까요? 36절을 한번 보죠.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에 밭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밭은 세상이요. 자, 이 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밭은 세상입니다. 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서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이 밭은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처음에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이방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천국이 확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천국의 영역은 이제 이방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의 기간은요, 주님이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한 이때부터, 이때 이제 주님이 처음 오신 초림이죠. 주님의 초림 때부터, 그 다음에 언제까지냐 하면, 39절을 한번 보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자, 이제 추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의 비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떤 새로운 모양의 천국, 이것은 지금까지는 숨겨진 비밀이었는데 이 천국의 기간은 주님이 씨를 뿌리는 그때부터 그리고 이 열매를 수확하는 그 기간까지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확은 언제 하는 거죠?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 그렇죠. 이건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천국에 관해서 주님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숨겨진 이 천국. 이것은 구약에는 숨겨져 있었어요. 이것은 여기에 지금 이 숨겨진 이 천국의 기간 동안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에 이루어질 이 천국의 주인공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좀 제껴놓은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천국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아직 주님 재림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천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천국은 특이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그 천국은 진짜 왕이 이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다스립니다. 왕자 보좌에 앉아서.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하늘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먼 나라에 가신 겁니다. 그 먼 나라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주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왕이 안 계신 거예요. 왕의 부재 기간 동안에. 왕이 계시지 않는 동안의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왕은 비록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왕이 다른 모습으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통치죠. 다른 모습으로 통치하는 나라. 이 이제 숨겨진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은 이 천국은 무언가가 혼합되어 있어요. 이 천국에는 좋은 시도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 천국 안에는 좋은 시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밀스러운 천국, 이 신비스러운 천국,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천국은 좋은 시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또 어떤 물고기예요? 못된 것이라 그랬죠? 못된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는 숨겨진 천국인데 이 천국은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왕이 부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인데 이 천국은 혼합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순수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가짜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기독교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특이한 천국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 가라지 비유가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는데 지금부터는 이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 거기는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시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밭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왜 지금 이 천국의 기간이 그러냐 하면 여기서 세상 끝이라는 말이요. 이 그 세상이 완전히 그 이 세상 끝은 그 뭐 세상이 멸망하는 어떤 그런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의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끝은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묻고 있고 이것을 세상 끝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황이 어떨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어떤 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한 기간.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세대, 특정한 기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천국의 특징은 또 어떻느냐 하면 31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랬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 이 구절을 가지고 아, 이 천국은 점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기독교계가 기독교가 점점점 좋아져가지고 여기 이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성장하고 발전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쉼을 누리고 이렇게 된다 이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좀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식으로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누룩은 뭡니까? 이 확산되는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죠? 누룩 조금 넣으면 그 전체가 번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돼갖고 기독교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돼가지고 온 세계가 기독교화돼가지고 아주 이 땅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 흐름을 보면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뭔가가 혼합된 천국입니다. 거기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못된 물고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은 절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누룩은 뭘 상징하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또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뭐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위선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위선자가 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위선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뭐 그거 안 믿어지거든. 그런 게 이성적으로 자기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은 이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너무 자기 생각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이치만 따지고 이성 뭐 이런 거 합리적인 거 그런 것만 따지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걸 또 믿는 믿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기적을 믿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요즘 현대 신학자들 그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었다. 못 믿겠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비과학적이라는 거. 신앙은요, 과학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또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헤롯은 정치인이에요. 교활합니다. 그죠? 정치인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이고 권세고 이 땅에서의 어떤 이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이와 같은 천국이에요. 여기에는 누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은, 이 천국은 또 마치 겨자씨 하나 뭐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천국은 마치 지금 천국에 가는 비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이렇게 되었다. 지금 내가 없는 동안에 천국은 이런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이 씨를 심어놨더니만 이것이 자라가지고 풀보다 커갖고 나무가 됐다 이랬습니다. 겨자는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는 풀이에요, 풀. 제가 겨자가 어떤 건지 인터넷으로 쭉 봤더니만 마치 그것처럼 생겼더라고요. 저기 그거 겨울초 알죠? 뭡니까? 무슨 꽃이라 그래요? 유채꽃.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라는 식물은 나무가 아닙니다. 결코 나무가 아니에요. 풀입니다. 풀. 근데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주님이 지금 하늘에 가시고 이 땅에 없는 동안에 이 기독교계에 온갖 것들이 그냥 혼합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이 기독교계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자라가지고 엄청난 이 규모를 유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가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지금 주님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 천국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식물이 자라갖고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공지상주의, 또 뭐 요즘은 번영신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 중에 정말 골치 아픈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부자 된다. 믿음이 좋으면 출세한다. 예. 모든 것을 이 땅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거다. 이 땅에서 잘 못 되는 것은 그건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렇다. 이 땅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땅에서 자꾸 아픈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계 안에 이와 같은 사상이 얼마나 번졌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이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커갖고 지금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외형적인 성장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하고 권세를 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의 추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천국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커졌는데 나무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나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와서 깃들었다고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성경에서 지금 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새는 뭘 의미합니까? 사탄이에요. 이 새는 지금 사탄을 의미합니다. 씨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뺏어서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이 새는 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비정상적인 이 왕이 부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이 천국, 이 천국에는 진짜도 알곡도 있습니다. 진짜도 있지만 이제 가라지도 있다. 그리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 거기는 누룩도 있다. 거기는 비정상적으로 자라죠. 새들도 있다. 새들. 새들도 거기 들어왔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계 안에 사탄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디에 침투하기 쉬우냐면 가짜가 많고 비대하게 엄청나게 커진 속에, 이거 뭐냐면 성공을 추구하는 그 어떤 풍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된 사람들이 그 뭐 저기 외형적인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런 정상적인 성장 말고 비정상적인 성장, 다시 말해서 가짜가 수두룩한 규모, 그 큰 거, 가짜가 많은, 그래서 외형이 큰 거, 이건 잘못된 거죠. 거기에는 새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한번 보세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가라지는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밀하고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밀하고. 근데 이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지금 천국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천국의 모습이, 이 땅의 기독교계의 모습이, 보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헷갈린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보면은 뭐 틀림없는데, 에? 가짜가 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틀림없어 보이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수 때 보니까 가짜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거 뽑아버릴까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 이랬습니다. 왜 놔두라 했어요? 왜 뽑지 말아요? 예? 진짜일지 모르니까. 그렇죠. 진짜일지도 모른다. 그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가짜를 뽑다가 진짜를 뽑을 수도 있다. 가짜를 뽑다가 진짜를 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진짜까지 같이 뽑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식물들 좀 심어놓고 그 우리 집 앞에 코스모스를 쭉 심어놨거든요. 코스모스가 가라들아 아주 연약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풀을 좀 뽑으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나, 제가 그 옆에 있는 풀 뽑다가 코스모스 같이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게 그거예요. 그거 놔두라. 물론 우리 잡초 뽑아야 되는데 이 가라지는 너무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진짜 곡식도 뽑을 수 있으니까 놔두라 이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짜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진짜를 뽑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요, 제자들과 함께 유다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할 때는 유다가 진짜처럼 보였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예?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물론 주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난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내가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 손에 장을 찢으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만 보면 완전히 가짜 같죠,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 진짜였습니다. 유다는 활동하는 거 보면 진짜 같은 면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 말씀을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때때로요 지나치게 자기를 확신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벤더에도 그 글을 올렸는데 지나치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가지고 막 남을 막 그냥 그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옳더라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왕이 부재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의 천국은 이것은 좀 신비로운 천국인데 이 천국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천국이다 라는 걸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을 문맥적으로 쭉 보시면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 겨자씨처럼 이런 어떤 유혹에 휘말려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형만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렇게 해서 그게 사탄이 깃들이는 가짜가 수두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으면 좋겠어요. 이 기독교의 특징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은 겸손이에요. 겸손이고 온유고 또 숨기는 것이고 이런 게 기독교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 흘러가는 걸 보세요. 이거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겸손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낫다. 이 우월주의. 그 다음에 성공을 추구하는 거, 외형을 추구하는 거, 교만한 거, 뭔가 교회에서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이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섬기는 거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으로 자란 이 겨자씨 비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조심해서 우리가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속에 누룩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걸 또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누룩이 들어와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위선적인 것, 또 합리주의, 또 물질주의, 헤롯의 누룩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근세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누룩처럼 비도덕적인 것, 또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누룩처럼 율법주의적인 것,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다 누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이 천국 동안에 우리가 천국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완악한 사람, 길을 닫은 사람한테 못 깨닫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죠? 우리도 거기서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은 완악해져 있지 않은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을 우리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제 새로운 모양의 이런 천국이 시작되었고 이 천국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여러 가지 가짜들이 혼합된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